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탐자 이야기는 교회 생활을 최소한 1, 2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탐자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탐자 이야기는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탐자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읽고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탐자기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대략 이 탐자기는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 이제는 이 사람이 돼지우리에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것이 대체적인 탐자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없습니다. 거의 탐자 이야기는 탐자 이야기가 탐자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탐자 이야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연은 돌아온 탐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도 제목이 그렇게 지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온 탐자. 과연 그럴까요? 오늘 탐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한 군데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을 기록한 분은 사람이 했습니다. 각 시대에. 그런데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영은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66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벗어나버렸습니다. 탐자가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용서받을 자보다 용서하신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 법정에 가면 죄수들이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내가 죄를 지었으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액을 복권 해도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운명은 달라집니다. 탐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아버지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탐자의 운명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합니다.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중심,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보다는 자기 중심의 사람, 인간 중심.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쓰시게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 편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나눠져 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상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그분이 근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그렇다면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을 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때로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이 인간 중심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 이야기 이 시대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유대 관습을 우리가 알고 탕자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역사 그리고 탈무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내용에서 전체 종합해서 유대 사람들의 생활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관습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은 자녀들에게 배분을 해주고 상속을 할 때 한 가지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 상속이 되어서도 반드시 이 소유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이 된 이 자녀들에게 주어졌던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권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팔게 되면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분명히 자녀가 볼 때는 자신에게 상속되기 전에는 남의 재산입니다. 부자지간이지만 엄연히 그 재산은 아버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탐을 냅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두 계명을 결정적으로 범해버립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소서, 이 말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원어의 해석을 보게 되면 한 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뺏으려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탐을 냅니다. 이 탐내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에는 로마서 7장 7절에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이게 탐욕이 있는 것은 우상이 내 마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탐을 냈다가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 내리신 법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점령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성의 모든 재물은 내 것이니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여리고성을 도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을 때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재물을 탐을 냅니다.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여리고성에 있는 금과 외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다 숨겨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굴골짜기에 끌고 가서 가족들을 전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입니다. 율법을 범해버렸습니다. 탐내는 것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강요를 하더니 아버지께서 각각 성경은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 재산을 처분해 버립니다. 이것을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갑니다. 아버지께 불효합니다. 아버지를 버려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믿고 돈을 욕심을 가지고 그는 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범해버립니다. 분명 그는 돌로 쳐서 죽어야 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대지를 치고 있었다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돼지고기는, 돼지는 레위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가증한 짐승으로 되어 있고 부정한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짐승 중에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사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땅을 벗어나서 이방 민족으로 가버렸습니다. 돼지 사육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쥐염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 쥐염 열매는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이 음식이, 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쥐염 열매입니다.
이 GM이라는 이 의미는 원어에는 케라티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콩나무의 일종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유대 지역에 이 케라티온이라는 이 나무는 일명 콩나무. 이 나무는 자랄 때 9m에서 10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이 케라티온 이콩 종류의 사료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이 케라티온 이 쥐엄열매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이 쥐엄열매 언제 가장 좋아하냐면 이것을 계속 섞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이 역겨워서 사람들은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기를 이 둘째 아들이 탕자되어서 세상 가운데 떠들고 있을 때 쥐엄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쥐엄열매가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들은 쥐엄열매를 돼지 먹이통에 넣어주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서로 뺏어 먹으려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돼지들과 싸워가면서 경쟁을 하듯이 쥐엄열매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결국 마음을 바꿔서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데란 말은 시야가 가물가물하게 사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세상 가운데 떠돌다가 돌아오는 탕자된 이 자녀가 아버지는 계속해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먼저 그 사랑의 대상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성령 강자입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들여다보지 않아도 정확하니까 저좀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입을 맞춥니다. 이 입이 어떤 입입니까? 돼지우리에 썩은 열매 주워 먹던 이 사람이 양치질을 했을까요? 썩은 냄새가 풍깁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입을 맞춥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가 맞췄나요? 아버지가 맞춥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누더기 옷 벗겨버려라. 거지 옷 벗어. 세상에 입고 다녔던 이옷다 벗기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 새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가락지가 어떤 것인가요? 아들을 상징하는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가락지를 끼워 놓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발에 신을 신겨라. 당시에 종들은 발에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자이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따라서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왜 부활이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수수께끼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해답이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춤을 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춤을 추면서 잔치를 하면서 풍악을 울릴 때가 아닙니다. 이 풍악이란 이 의미는 원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 악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악기가 동원된 그러한 것을 합주곡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이렇게 잔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2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니 이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경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모의 징계를 받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아들은, 성경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그 성읍 모든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성읍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탕자 아들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갈취를 하다시피, 강요를 하다시피, 뺐다시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재산이 상속되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내놓으라 했습니다.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뺐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버려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버렸습니까? 돈 때문에 버렸습니다. 세상 즐기려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 사람 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놓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는, 율법에는 신명기 21장 21절에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돌로 칠 때에 이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돌로 치지 않습니다. 정해놓은 법은 이 사람이 길을 가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그대로 돌로 쳐 죽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언제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극진하게 맞아들이면서 품에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누가 돌로 치면 내가 맞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 잘못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라 내가 맞을 테니, 그러나 내 아들은 돌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대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탕자된 죄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분의 죄는 내가 잔뜩 지었는데, 내가 탕자였는데 그분이 대신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 우리가 주먹으로 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옷 다 벗겨내고 망신이야 망신 다 주었습니다. 머리에 가시 씌워버렸습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모진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눕혀놓고 손가발을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신을 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했던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서 율법이 나옵니다. 지금 탕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아버지가 막아줍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인생 아버지가 보호해 줍니다. 차라리 저 아들보다 나를 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이 속량이란 이 의미는 원어에는 엑사크라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죄값을 내가 치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전전긍긍하다 보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까? 저는 늘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한 가지를 흘리지 않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떠날 텐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미친 듯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것은 어쩌면 내 욕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너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아놓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죄삼 받았는데, 그분 나 위해서 죽으셨는데, 늘 제 자신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저주인데,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데, 죄를 덮어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